실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실전성은 결국 그 어떤 MMA라는 하나의 이제 그 격투기가 어떤 실전의 그 기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전이라 함은 어릴 때 그 골반에 무혈 괴사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가 썩어 들어가면서 다리가 좀 자라지 않는 병이 걸렸었어요.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어떻게 극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낫긴 했는데 어머니가 그 뒤부터 이제 저 무조건 뭐 이렇게 뛰어노는 걸 못하게 하시는 거죠. 알도 못하면 또 이렇게 장애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못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복싱 시합에 나가서 자그마한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아 손은 뭐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발 쓰는 운동을 해야겠어. 그러면서 찾던 와중에 TV에서 우연히 태권을 보게 됐고 고수가 되는 그 방법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무술의 종목과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고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겸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무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물론 지금도 철딱선이는 없지만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성숙된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꾸준히 수련을 하는 것. 이 단련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하는 무술에 도움이 안 된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무술, 그러니까 태권 그리고 예법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손 단련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손 단련은 지금 한 15년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루에 한 1시간 20, 30분이면 끝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시간 넘게 걸렸었거든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제 인생 가치관의 1순위가 성실함이거든요, 저는. 야, 그만두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야, 그러면 뭐야? 왜 시작했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모든 선수들은 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감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복싱 선수가 샌드백을 치다가 어떤 이 거리를 잡고 정확한 스탠스를 잡고 샌드백을 때렸을 때 아! 이거 들어가겠다. 단련을 통해서 그 손에 오는 그 느낌이 딱 올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때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끼죠. 네. 굳은살이 가봤습니다. 굳은살하고 이 제가 하는 단련법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은살은 죽은 살이잖아요. 죽은 살은 감각이 없는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글씨, 손등에서 글씨를 쓴다거나 그러면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손등에다가 글씨를 쓰면 그걸 다 느낄 수 있어요. 네, 그 굳은 살하고는 좀 다른데 안에 이제 이 손등이 옆에 보면 이렇게 좀 두꺼워지는 게 이 표피 안쪽으로 근육이 생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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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네. 거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는 꾸준한 수련 다음에는
자기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싸움을 잘하는 고수가 아니라 자기 무술, 자기 분야에서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고수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섯, 익! 여섯, 익! 일곱, 네, 익! 다섯, 익! 넷, 익! 네, 네, 익! 다섯, 익! 뒤로 오금질하고 오금질해. 예법에 되게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예법은 이건 호신술로서 좋은 기술이다 네,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 다른 무술들과 견주기를 통해서 이 기술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또 다른 무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념 속에서만 되는 존재하는 기술과 실제로 어떤 견주기를 통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은 약간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 복싱 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오셔가지고 예 이제 뭐 견주기도 하고 무에타이 예 또 이제 그, 뭐, 그 중국에서 청소년 그 국가대표로 해서 우승을 했던 예 무에타이 챔피언 출신의 친구도 와서 이제 여러 번 같이 견주기를 하고 예 얘기도 해보고 또 극진 가라데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쿠도 예, 예,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태권도 하는 분들도 오시고, 예. 뭐 되게 다양하실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만나서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분들의 호의를 받는 과정, 그리고 또 조금이나마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과정. 그런 그 예법 태권 경기를 만들어가준 가는 과정 그 전체가 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예법태권 경기화 시키면서 좀 잠깐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 그라운드 기술을 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예법태권, 그러니까 태권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태권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나면 이거 더 이상 태권이 아닌 게 되더라고요. 예.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실전성은 결국 그 어떤 MMA라는 하나 이제 그 격투기가 어떤 실전의 그 기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전이라 함은 불특정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그 모습으로 싸우는 게 실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전은 사실 그 룰이 생기기 시작하면 경기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실전을 경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경기를 떠난 그 외의 모든 상황을 실전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어떤 무술을 MMA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모든 무술은 그 무술들만의 고유한 가치관이 있고 싸우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네, 그 무술의 방식, 그 무술의 기술을 가지고 그 경기를 할 수 있는 무술이라면 그것 또한 실전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거죠. 가장 저의 큰 꿈은 그거죠. 이소룡은 네, 쿵푸를 세계적인 무술로 알리고 그 쿵푸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 한국 무술 태권으로 기회가 된다면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태권 액션을 멋지게 선보이는 게 제 꿈이죠. 현타 네. 접전 보고. 일단 예법 태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종종 저한테 그 문자나 혹은 뭐 그 댓글로 예법 태권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곳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법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전수관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지 않아서 네, 제가 좀 더 열심히 예법 태권 연구하고 수련해서 좀 더 그 예법 태권에 관심을 갖고 예법 태권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막아보세요. 팔꿈 막고 여기 잡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전환 발 그대로 이렇게 한번 해. 그렇지. 여기 끌고 가 이제.